가자. 피자 아니에요? 이거 피자인데. 랑고시라고 하는 헝가리의 호떡을 좀 먹을 예정인데. 호떡? 호떡이요?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켜서요. 기름에 튀긴 다음. 되게 한국이랑 비슷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헝가리가?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서 먹는 겁니다. 오, 큰 와플 같기도 하고.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랑고시하고 과일이 올려진 달콤한 랑고시를 시켰습니다. 아, 근데 디저트 맛있겠다. 야, 오늘 완벽한 헝가리식이네. 음식이 다. 오, 맛있겠다. 아빠 왔다. 아빠, 피자 사 왔어. 피자 사 왔어. 피자인데? 피자 아니고 랑고시야. 맨날 한식만 먹으니까 헝가리 술 좀 많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맥코스토유 캘리스에스. 과연 어때 어때? 좋아? 좋아. 아, 나에게 먹는다.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맛있는데 왜? 뭔가 하나 좀 부족해. 요리를 잘하시니까 저게 딱딱 느낌이 오나 보다. 잠깐만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괜찮다.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커피를 같이 마신다. 아, 커피도 괜찮을 것 같아. 커피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렇지. 저게 좀 다니까. 그러니까. 예. 얘들아, 아빠 왔다. 아이스크림. 자, 여기 랑고시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아이스크림을 쫙. 아니, 물어보고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랑고시 위에다가 그거 너무 안 좋은데. 아이고. 오르시는 싫어하는데. 숟가락으로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도 저거 뭔지 알아. 왜냐면 튀김 먹을 때 그렇게 레몬을 뿌려요. 식감이 중요한데 그 눅눅해지게 자꾸 레몬 뿌려가지고 뭐라 그랬거든. 죽을 제일 졌습니다. 아니. 튀김에 레몬 뿌렸다고. 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밥을 먹는데요. 점심 먹는데 제가 이제 라임이랑 그 레몬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뿌려 먹는데 내가 모르고 뿌린 거예요. 와, 나를 쥐잡듯이 잡는데. 그 튀김에 레몬. 물어보고 뿌리면 되는데. 야, 근데 보통 뿌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식에다 뿌려요. 맞잖아. 저도 음식. 같아요. 저도 라인 잘 타요. 뿌려요. 음식에. 라인, 협박 들어왔어. 라인 잘 타. 소스에 뿌려야죠. 라인 타신 것 같은데요. 라인 타신 것 같은데요. 야, 그래. 안 먹어. 지금 벌써 남편분 웃음소리가 자기 잘못을 알아요. 알죠. 이게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멋져. 일단 내 웃음으로 뭔가 무마시켜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빠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내뱉는 웃음이 아니라 먹는 웃음. 맛있는데? 절대 안 돼. 맞아요. 이탈리아 분들이 파인애플 피자 안 드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기까지요.